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혈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한석기 목사님의 화관 예배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화관 예배는 이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흙으로 온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편안한 이 마지막 순간임을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화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494장 찬송 부른 후에 성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원선 목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혈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한 목사님, 95년 동안 입고 다니셨던 옷을 이곳에 정중하게 저희들이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한모퉁이에 귀한 목사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갑자고 산 주의 몸된 교회 동암교회를 위해서 온 젊음을 다 바치시고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던 중에 우리 총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학생들이 방황할 때 현역 목회자로서 또 총신의 원장의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저희 학생들이 참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을 찾고 공부에 전념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제 수가 다 되어 주님 앞에 가셨지만은 남아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유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못다 하신 주의 사역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들도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뒤를 따라갈 날이 올 텐데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과 같이 교만했던 저희들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나머지 여생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여생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결단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받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이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아버지 기쁨과 위로를 얻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영우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장례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새 힘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아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청신대 우리 경건훈련은 우리 부원목님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남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주의 사랑을 경험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이제 총신대 총장이신 김영호 목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석자지자 목사님께서 육신을 이렇게 땅에 이제 묻히는 이 자리는 이 어른을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지극함으로, 비록 날씨는 좀 춥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보면은 요셉이 110세를 살고 또 그 가문이 번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참 월남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당시로서는 참 정규 대학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학을 공부하시고 또 신학 공부를 다 하시고 평생 교회와 총회와 우리 총신을 위하여서 참 온갖 충성을 다하시고 또 그 공적도 크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을 받아서 95세를 살으셨고 그 자녀질들이 다 훌륭한 신앙인의 또 사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요셉 가문처럼 우리 한 총회장님의 모습이 그렇게 번성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이죠. 요셉도 내가 죽는다 얘기처럼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물론 하나님 내리신 타락의 징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면 자금 이래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복이 있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20세기 실존 문학의 아주 거성이라 할 수 있는 샤르트르가 죽어서 수십만의 프랑스인들이 애도 속에 묻히게 될 때 운신하기가 노령으로 좋지 아니한 평생 같이 지냈던 그 보바르가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묻히는 샤르트르를 관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보바르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나 지난날 수십 년을 함께 했던 것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그 작별의 예식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천국과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있어서 어르신이 장수를 하셨다고 해서 라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과 소망의 죽음이므로 우리는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옥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은 요셉이 두 차례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마도 요셉은 타국 땅 그 애굽에서 살면서 그 자기가 국무총리도 하면서 지내니까는 온 가솔들이 편안히 지냈지만 이제 이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걱정 많이 하리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반드시 돌보신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이 돌보셔 오신 것을
확신하기에, 또 이스라엘에 주신 그 귀한 약속을 확신하기에 그렇게 얘기했던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목사님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 유족뿐 아니라 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내 해골을 가나안에 갈 때 가지고 가라 봐서 그렇게 약속을 얘기했어요. 참 우리는 요즘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라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대로 살기 어려운 북한 공산 지정을 벗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사셨던 귀하신 어른을 우리가 이 유택에 모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며 때가 되면 죽음을 내리시지만 소망 있는 죽음으로, 복 있는 죽음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귀한 것을 요셉에게서만 아니라 우리 한석기 총회장님의 평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사셨지만 그러나 크게 성취하는 삶과 장수하는 삶을 주신 우리의 큰 어른을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육신을 여기 뉘입니다. 하나님 유족들과 또 손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고 약속 붙들고 사는 그 귀한 신앙이 더욱 우람하고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놀랍고 귀한 복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2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른 후에 GMS 명예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재용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하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부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때까지 계신 말 아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마음 나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영생 복락 얻을 수 있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인도 위로 역사 충만하심 95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다 끝내시고 이제는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귀하신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할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육정의 정으로 다시는 이 땅 위에 볼 수 없어 지금 슬퍼함에 호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유족들과 또 복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로 살다 남에도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어머니 뵐게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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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엄마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아버지